사랑한 젖의 고향인 우리는 어떨까? 그동안 우리나라의 명란은 짜다는 인식이 강해 반찬 이미지에 고정돼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조미와 냉동 기술의 발전으로 명란젓을 이용한 다양한 요리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명란인가? 맛있다. 맛있어? 오, 맛있다. 진짜. 아니, 명란이 하나도 안 짜. 이거 먹어봐요. 신기한 맛인데? 맞아. 탕수육 소스인데 되게 독특한 맛이 나지 않아요? 응. 식감은 진짜 명란이다. 고기보다 명란이 더 잘 들어갔다. 응? 고기인 줄 알았어. 고기보다 더 많이 들어있는데? 그니까. 명란 자체가 예전부터 좀 귀한 음식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손님들이 좀 편안하게 좀 다가갈 수 있게 좀 대중화시키고 싶어서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고요.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갈비에도 접목시켜보고 순두부찌개, 각종 찌개류에도 한번 해보고 계란말이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접근성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건강을 생각하는 요즘 트렌드에 맞춰 염도를 대폭 낮춘 제품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이렇게 명란의 활용도 또한 높아지고 있는데요. 부산의 셰프들도 명란으로 다양한 요리 개발에 나섰습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명란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생산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소비가 확대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명란 종주국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명란의 조리법이 굉장히 단조로운 편이죠. 그래서 오늘은 명란을 비롯해서 알을 식재료로 다양하게 사용하는 한국, 일본, 그리고 이탈리아 요리를 전공하신 셰프님들을 모시고 명란의 다양한 활용 방식, 그리고 명란의 다양한 해석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교수님, 오늘 굉장히 다양한 식재료들을 준비를 하셨는데 오늘은 어떤 요리를 만드실 예정이십니까? 오늘은 일본에서 봄이나 아니면 가을에 많이 해먹는 한국에 쉽게 말하면 돌솥밥 같은 명란 솥밥? 예, 그렇죠. 명란을 이용해서 봄이나 가을은 풍성한 재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나는 특히 가을에 나는 재료들을 사용해가지고 오늘 명란을 이용한 돌솥밥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 다음에 끝나면 명란 계란말이를 할 생각입니다. 계란말이를 이용해서 돌솥밥과 그리고 명란말이를 이용해서 일본에서 많이 해먹는 가정요리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맛있겠다. 부탁드립니다. 예. 예. 명란이 일상적으로 소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 요리입니다. 친숙하면서도 익숙하지 않은 조합의 메뉴가 기대되는 음식도 있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요리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명란의 맛을 해치지 않으면서 우리가 아주 친숙하게 먹는 명란 참기름 구이를 준비했고요. 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래서 참기름이라는 이름을 넣었습니다. 아, 일부러 강조. 네. 명란에는 참기름.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뭐 그냥 명란 참기름 구이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집에서 많이 해 먹지만 그 요리를 조금 더 고급지고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같은 바다에서 나오는 친구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감태. 이거는 감태, 생감태를 제가 고프라기로 이렇게 풀었고요. 그리고 이 감태는 제가 나중에 구울 겁니다. 구운 감태. 그리고 얘는 이제 엄마죠. 명태. 명란의 엄마죠. 부곡. 네, 고프라기. 예. 근데 부곡 고프라기를 간을 안 하고 그냥 할 거예요. 왜냐하면 명란의 맛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김은 이제 나중에 구워가지고 같이 싸먹을 수 있는. 그래서 오늘은 네 가지 고명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요리 하나는 두부 명란 조치라고 해서 조치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옛날 말로 지금 말로는 이제 찌개고 그쵸 좀 자작하게 끓인 찌개가 그리고 되는 옛날 말로는 이제 우리가 찌개 그쵸, 조치라고 했죠. 네. 네. 이제 날도 조금 선선해지고 그래서 조금은 다양한 방식으로 먹는 걸 소개를 해드리자 해서 이렇게 저렇게 찾다가 예전에 궁중에서 드시던 방식으로 이런 이제 두부 명란 조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레시피 그대로 변형하지 않고 한번 구현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오늘은 그 명란 참기름 구이 그리고 두부 명란 조치, 예. 두 가지. 예. 네. 식재료부터가 뭐 치즈도 나와 있고 무화과도 있고 뭐 바게트도 있고 레몬도 있고 치즈 그 재료부터가 조금 이제 이태리 음식당 느낌이 나는데 오늘은 명란을 가지고 어떤 요리를 해주실 겁니까? 전체 요리인데 브루스케타라고 정말 하자면 오픈 샌드위치 같은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명란을 가지고 리코타 치즈랑 해서 소스를 만들어서 위에 무화과를 토핑해서 올릴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와인안주라든지 집에서 요즘은 또 코로나니까 홈파티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 걸로 해서 뭐 손님 초대해가지고 와인안주처럼 해서 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리코타 치즈랑 명란. 네. 이 조합도 좀 궁금해지는데.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또 어떤 거? 그리고 이태리 요리하면 또 파스타가 빠지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명란 오일 해가지고 파스타를 또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오, 그러면 브루스케타랑 명란 오일 파스타. 네네. 네.
우선 그럼 궁금한 것들 뭐 각자, 우선 한번 맛을 각자 먹고 싶은 거 각자 먹고 싶은 거 네, 네. 교수님 그거 저 브루스케타는 한 입 크게 한번 드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원래 입이 커가지고 네. 자 먹음직스럽게 오. 오. 마지막에 민트가 어, 예술이네. 근데 어떠세요? 명란하고 명란 달걀 치즈 너무 부드럽고요. 일단 치즈가 들어가니까 이 부드러운 맛이 이 약간 짭조름한 이 맛을 감싸줘요. 거기에다가 밥 한 숟가락 네. 떠서 드시면 같이 먹어. 최고죠. 예, 이 명란을 가지고 한 저기 6가지, 7가지 코스 요리도 가능하겠어요. 그럼요. 그렇죠. 이 쪽파 같은 거 색깔이 너무 잘 어울리네요. 네. 향도 좋죠. 근데 우엉이랑 명란이랑 잘 어울려요. 아우, 침이 넘어가서 정말. 오, 이거 향이 너무 좋은데? 그렇죠. 야, 이 우엉. 우엉하고 밥하고 명란하고 이게 너무 잘 어울려요. 그렇죠. 그 계절에 나는 것들을 쓰면 계절감도 확 살릴 수 그렇죠. 있고 입안에 아주 여러 가지의 향이 그러네요. 맞아요. 네.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게 명란의 맛인 것 같아요. 중심을 딱 잡아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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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른 나라의 방식으로 이렇게 해석한 명란 요리들을 보시면서 명란의 어떤 그 식재료로서의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각자 생각나시는 대로 갑자기 막 뭔가 에너지가 생겼어요. 이 명란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요리들이 더 많이 생겨야 되고 이게 지금 명란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명란이잖아요. 그렇죠. 일본인 사람들이 너무 구글 가는 거 너무 많이 해요. 제가 일본이 명란의 종주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우리가 동서양의 양식 하시는 뭐 중식 한식 뭐 하시는 분들이 다 이걸 메뉴 개발 좀 더 많이 해가지고 일반인들도 누구나 많이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메뉴들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일본에 가면 명란 요리로 모든 서양 요리라든지 다른 요리를 일본화해서 명란 요리를 한 요리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한국화된 명란 요리를 발전을 시키고 개선을 하면 그렇지. 좋은 또 명란 요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그렇죠. 이 명란의 변신을 아주 다양하게 변환시킬 수 있는 퓨전으로도 얼마든지 뭐 무궁무진하게 무한대로 만들어낼 수 있고 또 하나 생각을 한 게 짜고 감칠맛 있고 고소하잖아요. 이거는 소금을 대신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간장을 맞아요. 대신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요리가 아니라 맞아요. 하나의 그냥 양념으로 조미료로서 그래서 널리 보급을 해서 소금 대신 한국의 대표 조리 그 장치의 하나다 그렇게라도 보급을 많이 시켰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는 피자에도 넣고 싶어요. 저는 떡에도 넣고 싶은데요. 우리가 명란의 종주국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명란의 소비량은 일본이 우리보다 한 10배 정도 많이 소비를 하고 있거든요. 종주국으로서 좀 자존심이 상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그 다양한 명란 조리법들이 개발이 되면 그렇죠. 사실 뭐 종주국이 당연히 많이 먹어야 되고 네, 맞아요. 그래서 아 저는 오늘 세 분 셰프님들 덕분에 아주 명란의 이 가능성을 확인한 것 같아가지고 셰프들이 요리를 하며 발견한 명란은 고유의 감칠맛과 독특한 풍미, 부드러운 식감으로 어떤 요리와도 잘 어울린다는 장점을 가졌습니다. 발효식품이라 소화 흡수를 도와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기도 하죠. 명란은 부산의 것이었지만 일본에서 꽃피운 음식입니다. 종주국인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일본에서 압도적인 소비가 일어난다는 게 바로 이를 증명하는 것일 텐데요. 최근 국내에서도 명란 종가의 타이틀을 되찾기 위한 노력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고유의 맛, 명란이 식탁에서 오래 사랑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부산을 대표하는 향토 음식 명란의 가치를 제대로 조명하는 일이 이루어져야겠죠. 어쩌면 명란은 부산이 나아가야 할 식문화의 미래 DNA를 이미 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